그런지 조금 쑥스러워하죠? 그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팬들, 안전선이 무너지고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하지만 아쉬웠던 한 여성 팬,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어떡해요. 아쉽겠어요. 오늘 후보에 두 개나 오르셨어요. 네. 예감 어떤가요? 글쎄요. 먹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글쎄 아직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아니니까. 아, 그래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구미호로 열연했던 한인정 씨. 블랙 롱드레스가 아주 우아한데요. 저런, 계단을 오르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드레스 입으신 거 어때요? 여름 내내 한복 입고 있다가 오랜만에 드레스를 입어서 좀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MC를 맡은 송중기, 이다혜, 최수종 씨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2010 KBS 연기대상은 최초로 KBS 월드를 통해 55개국에서 생방송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대한민국으로 깨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네, 모였습니다. 안 온다. 예. 상 안 준다고 그러니까 안 온다. 오늘은 오셨습니다. 예. 아, 오늘 오셨다는 거는 분명 뭔가 받을 게 있다는 거네요. 아니요, 그런 걸 떠나서 되게 네. 아,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아, 뭘 깨달으셨어요? 좋은 자리에서는 또 예. 재덕 씨를 박수도 쳐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예. 저는 박명수 씨가 볼 때는 유재석 씨의 대상 수상 어떻습니까? 어렵죠.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유, 냉정하시네요. 오늘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감이 어떻습니까? 오늘요? 네. 오늘도 최우상 탈 것 같아요. 시상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파격적인 퍼포먼스인데요. 웃길지만 알았는데 멋있습니다. 연기대상에서는 여자 신인상 후보들의 파격적인 댄스 무대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굽니까? 안방 마님 이시영 씨. 정말 섹시하죠? 언제 이렇게들 연습을 했는지. 제빵왕 김탁구 팀의 난타 연습 현장을 찾았는데요. 윤시윤 씨, 정말 열심히 두드립니다. 저의 색다른 연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난타계, 어떤 난타 세계를 정말 막 때려주는. 아, 오늘 처음으로 맞았어요. 아, 그럼 오늘 처음 맞췄는데. 우선 우리 탁구가 안 틀렸기 때문에 저희는 다 끝났다고 봅니다. 쉬는 것도 잠시, 연습은 계속됐는데요. 그런데 이영아 씨의 스틱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거 부러지면 열심히 한 거죠? 스틱 부러질 정도로 열심히 연습했던 제빵왕 김탁구 팀의 난타 공연. 생방송이었던 연기 대상에서는 박자면 박자, 호흡이면 호흡 딱딱 맞는데요. 정말 멋있게 해냈습니다. 연말 시상식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스타들의 말, 말, 말. 연기 대상에서는 가족 수상 소감이 눈길을 엄마, 끌었는데요. 청소년 연기상을 감사합니다. 받은 서신의 양.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는데요. 그리고는 배우들이 활짝 웃어 보입니다. 바로 서신의 양의 큰절 때문입니다. 정말 효녀가 따로 없죠? 이거 상을 받았는데 너무 감격해하는 것도 너무 대견하고 마지막에 엄마 사랑하면 막 큰절하고 이런 너무 예쁜 거예요. 집에 있는 애기 생각나가지고. 저희 외할머니가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송중기 씨는 외할머니께 수상의 영광을 돌렸는데요. 눈이 불편하셔가지고 앞을 못 보십니다. 그래서 이 손자 얼굴도 평생 못 보고 사셨는데 지금 집에서 보고 계실 할머니께 할머니 목소리 잘 들리시죠? 좀만 더 소리 키우고 손자 상반의 모습 봐주세요. 정말 사랑하고요. 연예대상에서는 입상품들의 재치있는 수상 소감이 많았는데요. 이 개근상 좀 그만 받아오고 우등상 좀 이제 받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받은 상도 개근상의 냄새가 너무 나는 것 같습니다. 10개월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쇼 오락 MC붐은 우수상을 받은 박명수 씨. 아, 좀 큰 기대했었는데 예, 좀 일찍 나온 감이 좀 있네요. 문근영 씨, 울다가 네, 웃으시네요. 노력하는 네.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근영 씨, 못 챙긴 분들이 있다고요. 엄마, 아빠가 통화했었는데 엄마, 아빠 내고왔다는 걸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기분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2010 KBS 연예대상, 대상은 이경규 씨가 받았는데요. 선생, 이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 상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상을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버님 좀 많이 몸이 좀 불편하십니다.
거등이 불편하신데 집에서 TV 보는 게 또 저를 보는 게 유일한 낙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께 이 상을 바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쭉쭉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예 웃음 주시고 이영규 파이팅! 2010 KBS 연기대상 대상은 장혁 감사합니다.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열정적인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 우리의 스타들 2010년 한 해도 수고 많았고요. 올해도 큰 웃음과 감동 기대하겠습니다. 수상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작년 신인상은 옆에 계신 우리 시영 씨가 다 휩쓸었네요. 뭐 MC 신인상, 연기 신인상, 네. 이관왕.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다 저 우리 연애 가진 게 가족들이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상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겸손하시네요. 네. 그런데 저 한 가지 섭섭한 게 있어요. 네. 저렇게 춤도 잘 추시면서 우리한테 한 번도 안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저기 가서 더 저랑 있을 때보다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시상식에 네. JYJ 나왔죠? 또 박유천 씨, 송중기 씨, 유아인 씨, 또 장근석 씨, 또 유병원 씨까지 나오셨는데 안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새해부터. 예, 좀 도와주세요, 송 씨. 네, 저희 신현준 씨한테 잘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꿈 많고 순진한 44세니까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열도는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K-POP 열풍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 불고 있는 K-POP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진단해봤습니다. 잠시만요. 네,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연예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희 연예가 중계에서 미리 진단을 해봤습니다. 신년 기획 2011년 연예가를 말한다. 지금 시작합니다.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1년 신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정말 좋은 일 가득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원하는 소원과 소망대 네. 일어나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여러분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보는 2011년 신년 기획으로 준비한 2011년 연예가를 말한다에서 미리 만나보시죠. 2011년은 토끼 해입니다. 단연 주목받는 사람은 토끼띠 스타들이죠. 이승기 씨, 탑, 문근영, 장근석, 87년생 토끼띠입니다. 그리고 75년 토끼띠 스타 최지우, 김병만 씨 있죠. 동갑인지 몰랐네요. 황신혜 씨 63년생, 27년생 토끼띠 송혜 선생님까지 띠동갑입니다. 활약 기대됩니다. 토끼띠! 토끼띠! 아니 토끼만 사랑하면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박영진 대표, 소 타령만 하지 말고 연기, 노래, 예능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 같은 스타는 누굴 것 같습니까? 소는 누가 키우지? 2011년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 같은 토끼띠 스타는 누굴까요?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1위는 탑시네요. 다시 가요계로 돌아온 그 드라마와 영화 모두 섭렵하면서 신인상까지 거머쥐었죠. 정말 최고예요. 신인 나무상.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독특한 헤어스타일. 통장에 진짜 400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통장에 12억 원이 들어왔어요. 2011년 통장 잔고가 활활 불어날 것 같은 스타는 누굴까요? 네, 먼저 예 신세경 씨입니다. 연기대상 네 신인상 입상